손상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このよう 무엇, 관계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가립 닷. 그것이 무엇이 겠습니까 그것은 무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겠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습니까은무엇이겠이겠니까그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무

그 죄가 나쁜 것인 줄 아는데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잘 모르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죠말동모가 죄가 가 사무엘 8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무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이지 사무엘 이스라엘 들이 사무엘의 에 가서 니 보소서 당신은 너무 늙었나이다. あなた와 시오라레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과 같이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そしてあなたの息子はあなたのように正しく導いていないのです. 그러니 지금 이방 나라들과 같이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だからどうか今他の全ての国民のように私たちを治めるを立ててください

それはあなたを知り除けたのではなく、彼らを治めているこの私をし知り除けたのであるから。民たちの罪な要求のゆえに、神様との関係がもう最悪な関係にまで至ってしまったのです。彼<う>らはその価も支払うことになります。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 합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구나. 라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에일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화가 나시고 아팠을까라고.

못하고 있는 같습니다. 様 저는 관계가 되어버렸는지, 그 심각성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느지테 이나이 같습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죄가 가져다주는 죄의 손상이 에, 어떠한 것인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메가서 관계의 손상이 어지 같이 보기 원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쯔메 관계의 이어지합니다오이서 진정한 관계의 이어지기 관계의 이어 원합니다. 네, 오늘 이 관계의 이어지기합니다

짐승을 마치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 지이요 더구나 아빠가 소중히 키우는 거위를 장난삼아라도 견허선는안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마다 오우과이그 이타즈라 데모 라와이요했습니다그 아이는 그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서 관역의 중앙을 잘맞추게 되었습니다. 그한데리그 집에 한여가한명 있었습니다. 그한여가 아이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そのお手움직는 관역보다는 움 관역을 맞추는 것이 진짜 명사수지.

お父さんに怒られることを思うととても怖くなったんですね。をそれで隠してわけ、ね、は自んが見えないる、菊池だが、菊池だが、菊池だが、菊池だが、菊池だが、菊池だな菊池だ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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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菊池だ 어이에게 묻습니다. "거짓 엄마니? 가족을 못 애하는가?" "네 아이는 시침을 뗍니다." "슬토 고도모와 시랑고리를 하는 데스."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아이는 아빠 눈치를 보면서 아빠를 피해 다닙니다." "그로카라 소노 코도모와 오토오상노 카오오 카이 사케루 요니 나리마시타." "그 어느 날 하너가 그 아이를 부릅니다." "아루시 오테츠다이상가 코도모 요비마스." "그리고 평소에는 다르게"

추운 겨울에도 이 한여는 추운 겨울에도 이 아이에게 우물에게로 우물로 물을 길러 보냅니다. 그래서 그 돕는 아이 삼은 추운 겨울에도 아이의 부모가 집을 비운 날에는 그 아이에게 집안일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 부모가 집을 비운 날에는 그 아이에게 집안일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의 부모가 에는 아이에게 집안니다그이의그아이에니다아의가 집을 비도 시킵니다. 아이의 부모가 집을 비는의부에는 아이에게 집니다아 집을 비운 니다 아이의 부모가 집 하녀는 아이에게 말을 합니다. 네, 선오 텡자이 산화 고동오 이이마스. 만약 아빠가 내가 거위를 죽인 걸 안다면 넌 쫓겨날지도 몰라. 네, 모시네, 오 떠오 산가 가정 죽였다는 건 김해다. 이거 뜰라, 오 마이 아나 김해와 네, 이에 까라, 오다 쓰려는 것. 치레나요 그런데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아빠에게 이러지 않을 테니까 안심해. 시카시, 와시의 것을 요크 키게 바, 오 떠오 산이와 절대 이원이 않이 안심시대. それからそのお手伝いさんは子供になんとお金を持ってくるように落とすようになります。お金がない子供はそのお手伝いさんのお年に負けてしまいお父さんの財布に手をつけるようにまでして。 なってしまいます. 주인집 아들이 한여의 종이 된 셈입니다. 주인가さんの노래にな 나ってしまったわけです. 아이는 한여가 자기에게 못되게 군은 이런 일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子供はその傳遞さんが自分に意地悪루 것, 意地悪する 것에, 真に苦しみを覚えていました. 견디지 못한 아이는 드디어 결심을 합니다. 다えきれなくなったその子供は,いよいよ 결심을 합니다. 아빠에게 찾아가서 울면서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아빠 사실은 거위를 제가 죽였어요. 아빠가 무서운 벌을 내릴까봐 두려워서 거위를 파묻고 거짓말을 했어요. 오동오 고아이 오시오께 쓰는 자 나이가나도 멋돼 고악나대, 그 갑초를 움에 때, 오동오상님은 우소를 죽이게 했습니다. クロニカアッパが、いろけまるはみだ。すると、お父さんはこういうのです。お父さんはね、カ長を大切に育てたけど、お父さんにとっては、カ長,長よりも、長よりも、あなたのことがもっと大切なんだよ。それから、その子供は、お父さんとの関係が回復できました。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 아이는 이 한여의 속박에서부터 벗어났기 때문인 것이죠. 오더원 산との関係が回復できた子からことができからです 이제는 한여의 말 아무런 파워도 없게 없어지게 됐고. 뭐, 이에는 아무런 파워도 없어지게 됐고. 이제 한여의 말 아무런 파워도 없어지게고이 한여의 말에는 아무런 파워도 없어지게고이 한여의 말어는한여아이는 자유에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의 죄를 참잘 표현한 그 동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い 성경의 죄를 い잘 표현한 습니다저い 이야기를 읽고 저는 이야기를 읽으면서 성경의 죄를 참잘 표현한 동화다그 동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いい면서 성경의 죄를 참잘표현た동화구나라いい각했いい다저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엇이라고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죄, 이 아이가 저지른 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거위를 죽인 것일까요? 가을것 물론 거위를 죽인 것이 이 아이의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가殺したことがこの子供の罪だとも言うことはできます 그런데 여기서 죄를 단지 거위를 죽인 것으로 고정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しかしここで罪を単にその殺したことに決めつけて見るのではなく아버지를 속인 것으로 시선을 옮겨서.

생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즉노 것에 의お父さんと子供の間には距離ができてしまったのです。 좋은 관계가 깨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즉, 좋은 관계가 壊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 아빠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위를 죽인 것은 물론 잘못된 것입니다. 어아버가다이思っている가를殺したことは間違ったことです。가일 아이, 때문에 아이에게 며칠간

ですから、罪というのは、ある悪い言葉、行動に焦点を合わせるのではなく、あの関係が壊れたことに焦点を合わせてみなければいけないのです。実いいあっぱあっぱはんまりが、に、よ。え事実、この子供のお父さんの苦しみというのは、一匹のカツオが亡くなったということではないのです。愛が、갑자기、詐欺へのコリを두는것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오산에대와 자신의 코가 기니 자신과 거리를 다다고도 더구나 아빠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아이를 대하는 한여의 태도입니다. 사리고 그의 녀에 대해서 꼼짝 못하고 당하고만 있는 그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어택타이 삼이何の抵抗もできずやられているその息子の苦しみをみているこ 아이가 한느에종로릇을 하는 것을 알게 된부터는 아버지의 괴로움이 고통이 더욱 더 커져 갑니다. 지분노꼬가 그 어택타이 상의니 도레아츠카이와 사레테いることを知ってからはお父さんの苦しみは増し 심지어 아이가 아빠의 돈지가에서 돈을 가져가는 것

무엇인가요? 하지만 이런 것을 전부 하고 있으면서도 왜 아버지는 그 철사위를 버리지 않았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그 아들 아이 때문이었습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아들 아 아들 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아이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기의 아들 아이 다 가장 큰의 아들 아이 문이 가장 큰이는자의 아들 아이 문이 가장 큰이는자아이니다가아습니다 가장 큰이습니다 首にしたからといって、自分の子の根本的な問題が解決されないことをお父さんは知ったからです。それでそのお父さんは、そのお手伝いさんを首にすることではなく、苦しめられているその子供が自分の問題から自分自ら抜け出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

인정하게 됐죠. 예 야가테 고도모와 닌타이오 모테 맡아 주셨던 아버 상의 곳으로 行って 자신의 아야마치 츠미를 모두 고백했습 그래서 마침내 깨어진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이었습니다. そして壊れていた父さんとの関係が回復され全てが解決できたのです.이 아이가 아빠에게로 가서 잘못을 인정한 것 その子供が自分のお父さんのところに行って自分の罪を認めたこと。이이これが私たちが言う悔い改めということなのです。皆さん悔い改めというのは私たちが自分自ら進んでやら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なんです。また、感情を고백하게됐다면、그것은 회개가 아닌 것이죠. 이 회개를 자발적으로 하기를 회개를 자발적으로 하도록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悔めを自分自ら進んですることを待っておられる方がまさに父なる神様なんです。 아니 나아가서 우리에게

木の間に身を隠したと書いてありますね。その時神様はアダムに聞きます。アダムは、アダムよあなたはどこにいるのか皆さん、これが本当は神様の恵みなんです。 그런은혜였던 것이었어요. 관계의 회복을 내오하나님様なんです데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관계 회복의 찬스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죠. しかしこのような그 결과 에덴에서 쫓겨나서 엉겅퀴와 아자미의 엉겅퀴와 가시밭의 인생길을

ひどい 사실 우리 삶가운 데서 실수 나 단순한 실수 나 잘못 심에도 불구하고 여 인생 속에서 생활 속なる小さなミスや間違いにもわらず 그것 을 숨기려다가 관계 를깨워지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다. 서로 덮고서 어도해 관계 가를壊すそのような場面を度々見ることができます. 사회생활에서는 사회생활の中でも 자녀와 부모 관계, 子供,의관でも 부부관계에서도 종종 일어납니다. 부부관계의 아이다도 모, 비비 것난데. 여러분 모든 관계 회복의 근본은. すべての関係の回復の根本は、 하나님 앞에서 회개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의 그, 야에 것을 신지 마쇼.

여러분, 관계 회복은 죄의 자백과 회개에 있는 것입니다. 皆さん, 혹시 이 자리에 인간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혹시 인간 관계에 おいて苦 사람을 피하게 됩니까? 사람을 피하게 됩니 사람을 사니니까

마침내 죄는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야그壊してしまうものだからで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의 승계된 그 죄를 자백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가 자신의 가리고 있던 죄를 이에 알아서는 말이 진심으로 이 시간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이에 알아 하나님님의 눈앞에서 솔직히 용서를 구할 시간이 될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사주시고. 그래서 진실되게, 시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그런 불의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하나님의 다하나님과의그 관계가 정말 진정으로 회복되는 조아 여러분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마고토니 우리합니다